이번에는 면바지 폭을 줄여달라는 의뢰가 들어왔는데요. 이렇게 핀을 꽂아놨죠? 이 사이즈를 재기 전에 간단하게 메모를 꼭 하세요. 또 잊어버릴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그냥 메모를 하냐면 밑에서 7인치에 이만큼 줄여달라고 하시는구나. 그리고 맨 위에 여기서 19인치 정도 되는 선에서 또이핀 꽂은 손님은 이렇게 핀을 꽂아왔지만 실제로 이렇게 선을 그릴 때 너무 어색한 선일 경우는 그보다 좀못 줄일 수도 있어요. 원하는 건 그렇지만 패턴이 또 돼야 되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메모를 한 뒤에 그다음에 핀을 빼세요. 그리고 나서 이제 뒤집어요. 뒤집어서 이거는 맨 밑에 밑단까지 다 연결된 선을 그려서 또 고쳐줘야 되기 때문에 먼저 해야 할 일은 이 선을 다 뜯어야 된다는 거죠. 안쪽부터 시작하면 편하죠. 이거는 너무 막 박았네요. 땀수도 굉장히 크고, 그러니까 그냥 쉽게 쉽게 이렇게 뜯어지네요. 이렇게 잘 뜯어지면 참 재밌어요. 이 바지가 왜 쉬운가 하면요. 이 가상도 그렇고, 이 안쪽도 그렇고, 그냥 한번 이렇게 박아 놓은 상태거든요. 어떤 그런 청바지나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이 안쪽에 두 줄로 박혀져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는 정말 손님이 많이 고쳐달라고 할 때는 이것까지 다 떼어야 돼요. 그런데 웬만하면 그래서 이렇게만 박혀져 있는 부분에서 우리가 테이퍼링을 하죠. 근데 이거는 양쪽에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양쪽으로 분산돼서 줄여주는 게 훨씬 밸런스가 맞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아까 이렇게 측정했던 곳 7인치, 그다음에 19에서 이쪽 폭이 7인치를 원하셨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8.5예요. 그러면 1.5를 잘라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1.5를 한쪽에서 이렇게 잘라내게 되면은 이렇게 좀 가분 수가 돼요. 그래서 그 1.5를 반으로 나눠서 4분의 3인치씩 여기서 자르고 저기서 자르고 그렇게 해야 예쁘게 밸런스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쪽도 보면 8인치를 원하셨는데 실제로는 9.5 정도 나와요.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1.5. 그래서 4분의 3인치씩 이 양쪽으로 우리가 양쪽으로 나눠주자고 했잖아요. 4분의 3, 4분의 3. 그러니까 원하시는 거에 반을 나눠서 우리가 표시를 해주면 돼요. 여기도 4분의 3. 이만큼. 그리고 여기 주머니가 있잖아요. 주머니에서 자연스럽게 안으로 들어오게끔 그려주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도 지금 항상 뒷판이 더 커요. 근데 이제 우리 박을 때 이렇게 해야겠지만 지금은 이제 이렇게 놓으셔도 여기 이 재단선에서 4분의 3 표시를 해주세요. 여기가 지금 박은 선이거든요. 여기서 4분의 3, 여기도 4분의 3. 그렇게 하면 원하시는 이제 사이즈가 나오죠. 얘도 이렇게 놓고 이제 그릴 거예요. 이렇게 놓고 이 가랑이에서 자연스럽게 이게 선을 그려주세요. 여기까지 연결되게끔. 과격하게 우리가 이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굉장히 이 정도면 스무스하게 이렇게 곡선을 그려주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이 부위도 그냥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돼요. 이게 곡선이 지금 심한 곡선이 아니어서 곡자 쓰셔도 되고요. 근데 이 정도는 변화가 별로 없어서 여기 아까 그려준 연결해 주시면 되고 이게 이렇게 됐잖아요. 근데 여기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셔서 여기도 요 주머니 요 밑에서부터 여기까지 자연스럽게 선을 그려주세요. 자신이 없으시면 이렇게 먼저 점을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점을. 그
그런 뒤에 그 점을 연결하시면 되죠. 이게 자꾸 해보시면 사실은 이게 별거 아니에요. 백자를 이용, 저는 그게 오히려 불편할 때가 있더라고요. 왜냐면 이 원하는 이 선에 그 곡자가 안 들어맞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방금 저처럼 이렇게 점을 짝짝짝짝 이렇게 좀 찍어 보신 뒤에 그리는 게 훨씬 더. 그리고 억지로 이렇게 꼭 이렇게 했다고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이게 자연스럽게 좀 이렇게 세요. 그다음에 이거 아니면 아닌 거. 안쪽 선은 아니라고 이렇게 찍 그어놨죠? 이것도 조금은 부자연스러우면요. 이게 곡선이 되게끔. 곡선이었다 직선으로 꺾지 마시고, 곡선을 살짝, 그 다음에 요거 안쪽 아니라고 이렇게.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자, 아까 우리가 여기서 7인치 되는 부분, 그 다음에 19 되는 부분, 여기서 4분의 3, 여기서 4분의 3, 여기서, 그러니까 이거는 거의 산수 수준이잖아요. 뭐막뭘 희한하게 계산할 것도 없고, 원하는 것에서 반을 나눠서 이쪽에, 이쪽에 고쳐주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문제는 이 선을 연결해 주는 건데 이 가랑이에서 여기까지는 곡선이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원하는 점은 이 점, 이 지점이잖아요. 여기서 자신이 없으시면 여기서 점을 한번 이렇게 그려보세요. 선으로 연결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괜찮다 싶으면 그때 선으로 연결해 보는 거죠. 이렇게. 나머지 이 부분은 거의 직선이라 이 직선 자를 이용해서 이 부분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조금 손으로 곡선으로 연결해 주시면 되고요. 이분은 이제 그냥 이쪽 밑은 조금 일자가 되게끔 줄이시길 원하셨고, 어떤 분은 이제 완전히 또 이렇게 줄이면서 다 원하는 그 형태가 다 틀려요. 이 부분은 자연스럽게 일자로 내려오기를 좀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또 곡선인데요. 또 점을 이용해 보세요. 점점이 한번 찍어서 여기까지 오는 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점점이 괜찮을 것 같으면 이제 손으로 연결. 그리고 여기는 먼저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연결해 주시고 어색한 부분이 있으면 좀 곡선으로 다시 이렇게 해 주시고요. 됐죠? 자, 이게 곡선자인데요. 지금 이게 한국에서 갖고 온 자예요. 근데 미국 거는요, 이게 커브가 되게 심해요. 그래서 이런 곡선은 맞춰줄 그 자에서 될 데가 없어요. 그래서 그거는 사실 더 불편하고, 아무래도 한국 사람은 외국 사람보다는 이 골반이라든지 이런 게좀 완만하잖아요. 그 곡선이. 그래서 그나마 이걸로 많이 또 쓰기도 하는데요. 지금 제가 원하는 이 선을 맞춰주는 그자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그러면 여기는 말이 안 되죠. 여기는 엉덩이라 이렇게 볼록하게 돼야 되는데 이건 오목 부분이잖아요. 뭐 이런 부분에서는 좀쓸수 있겠죠. 요만큼. 자, 이제는 그냥 그려준 선대로 박아주시면 되고요. 아무래도 이 바지 폭이기 때문에 뜯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일반 실두 줄로 해서 밑실은 그렇게 두줄 넣은 보빈을 썼습니다. 지금 아까 보면 이 안쪽 실은 안쪽 선은 아니라고 이렇게 제가 표시를 했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선이었나 이 선이었나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표시들을 나만의 표시를 하는 거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꺾이지 않고 좀 자연스러운 선으로 선택을 하셔서
그래서 엉덩이로 합류. 자, 이쪽부터 바지를 이쪽으로 놓고 하시면 편할 수도 있는데요. 이 밑선에서부터 올라오는 게 처음 하시는 분들은 좀 편해요. 이 안쪽 가랑이서부터 쭉 내려오다 보면 이 윗 원단이 뒤로 밀려가지고 아래 라인이 안 맞을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항상 다리, 바지 밑단부터 시작하시면 초보들한테는 좋아요. 자, 이제는 이걸 보면서 너무 이제 차이가 많이 나는 상황이라면 여기를 좀 잘라주는 게 좋죠. 근데요, 항상 바짝 자르지는 마세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내 바지면 상관없어요. 근데 이제 손님 바지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또 좀 다시 늘려달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대비해서 너무 바짝 하지는 마세요. 이것도 너무 끝에서부터 할 필요는 없고요. 이쪽에서 시작하고 마무리 햄을 져줘야겠죠? 그냥 원래 접혀진 대로 그대로 그냥 접으셔서 그 위를 박아주시면 되겠어요. 보통 면바지는 얇은 실 그대로 쓰지 않고요. 두꺼운 실을 써요. 근데 이게 똑같이 맞는 컬러가 없을 때는요. 두 줄로 감으세요. 그래서 그 두 줄로 감은 걸 밑실 쪽으로 휘신 뒤에 하시면 잘 어울리죠. 이런 면바지를 그냥 한 줄로 일반 실로 하게 되면 조금 볼품이 없죠. 수고스럽더라도 두 줄로 만드셔서 해보세요. 원래 조금 넓은 바지에서 좀 얍상한, 여긴 다 다려줘야겠죠, 옆선이. 얍상한 바지가 되었습니다. 슬림하게 되었어요.